네, 노원구의 확진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중 상당수가 교회 관련 감염 사례라는 건데요. 우려가 깊은 상황이지만 지난 주말 여전히 현장 예배를 강행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노원구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 세 자릿수에 진입한 건 지난달 19일. 7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는 총 271명을 기록했습니다. 20일 만에 171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성북구 다음으로 노원구의 확진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지역 내 교회발 감염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빛가온교회 관련 40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안디옥교회와 베델교회, 동산 순복음교회와 근위의 기도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지난 주말에도 현장 예배가 진행된 곳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원구가 자체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5곳의 교회가 적발된 겁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10명 이하의 소규모 예배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엄연히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곳들입니다. 구는 만약 이 교회들이 수요 예배나 주말 예배를 다시 강행할 경우 고발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주춤해지고는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방역망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당분간 교회 예배는 물론 단체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BTV 뉴스 서전입니다.